네, 종달리 첫 번째 맛집에 도착했습니다. 마치 엄마가 나를 위해 차려준 밥상처럼 겨운 한상이 차려졌습니다. 아, 이곳은요, 노부부께서 두 분이서 운영하시는 굉장히 소박한 작은 가게입니다. 야, 근데 이게 반찬이 앞에 보면 깻잎만 봐도 딱 제주식이야. 이걸 이렇게 탁 해서 집 나간 입맛 거기 멈춰. 집밥 반찬으로 입맛 제대로 돋궈드립니다. 사장님 완전 간제비네, 간제비. 반찬 하나하나마다 간이 딱 맞아. 그냥 이 반찬 하나에만도 그냥 밥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반찬들. 우리 아들이 휴가 나왔는데, 어? 그래, 우리 아들을 위해서, 응? 상 한 상 차려줘야지. 첫 휴가 나온 우리 아들은 이거 먹으면서, 엄마 감사합니다. 그래서 엄마 밥상. 생옥돔을 노릇노릇하게 튀기면 얼마나 맛있게요. 여기에 종달리까지 왔으니 성게미역국 한 그릇 접수해야죠. 성게국도 자체 좀 비릴 수 있어. 근데 깔끔한 맛, 푹 삶아진 이 미역과 이 신선한 이 종달리 앞바다에서 그냥 금방 잡아온 이 성게, 이거에다가 생옥돔에다가 이렇게 훌륭한 밥 반찬까지 너무 훌륭합니다. 그래서 제가 또 준비한 게 있죠. 우와! 제가 사장님께 또 하나 부탁드렸죠. 제 소울푸드 비빔밥. 간이 딱 맞은 반찬 듬뿍 올리고 여기에 갓 짜낸 고소한 참기름까지. 와, 저 오늘 여기에 누우렵니다. 자, 비빈 거를 또 듬뿍 떠야 돼. 이렇게 듬뿍 떠서 깻잎도 이렇게 탁 올려줘. 그래서 먹을게요. 집 넘어가는 소리 여기까지 들리네요. 와와. 훌륭하다. 정말 맛있는 간단한 식사를 하고 싶다. 이곳 종달리. 종달리에 이곳으로 오세요. No, no, honey, I'm good. I could have another, but I probably shouldn't.